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들어본 곡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어려운 이 곡은요. 피아니스트 박종훈 씨가 써주신 곡이에요. 예, 파블로 드 말라가라는 곡입니다. 네, 탱고네요. 예. 네. 탱고 리듬을 조금 색다르게 조합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리듬을 가진 탱고 곡이에요. 네, 여러분 느끼셨나요? 복잡한 리듬을 가진 곡입니다. 네, 연주하시기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먼저 비올리스트 가영 씨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비올라로 탱고를 연주하는 가영이고요. 그다음에 클래식으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과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녀 같으신 분이 교수님이시네요. 예, 요즘 정말 엄친한 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엄친 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집 제목이요, 탱고의 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이시게 됐는지 들어볼까요? 저희 세 사람 중에 꽃이 있거든요. 누구게요? 저희 기타리스트가 본인이 꽃이라고 하도 주장을 하셔서 앨범 제목을
탱글 꽃이라고 지었고요. 죄송해요. 예, 그냥 그 탱고를 비올라로 연주하는 거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제목을 지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영 씨께서 꽃이시고 두 분이 나비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비올라로 연주하는 이 탱고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또 앞쪽으로 조금 나가볼까요? 예, 특별하기 때문에 탱고의 꽃이라는 이름을 지으셨군요. 지금 뭐 가영 씨로 소개를 드렸지만 나머지 두 분도 계세요. 세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전에 일단 두 분 소개를 드릴게요. 예, 여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피아니스트 박종훈 씨고요. 박수를 좀. 네, 예, 멋진 재즈 기타리스트 김민석 씨. 예. 일단 저와 박종훈 씨는요, 그 몇 년 전에 제 독주회 때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피아니스트라서 반주를 부탁을 드려서 함께 독주회를 같이 했어요. 그게 2년이 됐는데 저희가 앙콜로 탱고곡을 연주를 하고 그게 너무 서로 재밌고 좋아서 박종훈 씨가 제안을 하셔서 앨범을 내게 됐고요. 또 김민석 씨는 평소에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희가 빌었죠.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여기 어쿠스틱 기타가 안 들어갔다면 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렸던 이 두 분 박종훈 피아니스트 그리고 김민석 기타리스트 선생님 두 분 모두 말씀하셨지만 정말 유명하세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또 해봤더니 레이블 음반 레이블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박종훈 선생님께서 이름이 뭐죠? 루비스 폴카입니다. 이 음반도 거기서 나온 거죠? 예, 루비스 폴카와 유니버설 함께 나왔습니다. 예, 더 이분들의 음악 세계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탱고 왈츠고요. 파블로 지글러의 연주로 유명한 곡인데 플로르 딜리노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